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T 대장을 잡으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금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오늘 못 올라갔죠? 예, 하이닉스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여튼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팁이냐? 장비주를 사라고 그랬죠. IT 장비주. 그럼 시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외인들이 매수를 오늘 얼마나 했나요? 외인들이 2천억을 매수하는 동안 기관과 기관과 그 다음에 개인들이 팔면서 지수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개인과 외인이 매수하면서 조금은 반등을 둘 다 다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코스피가 올라왔지만 나쁘진 않죠. 60일 돌파하고 나서 상당히 추세는 살려놓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강하지 못하다. 코스닥은 상당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같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죠. 예. 전고점에 매물대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좋은 면을 보이고 더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4월달 더 큰 강세로다가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수익이 날로날로 우리 유리원도 역시 수익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에이, 계좌를 한번 이건 뭐 무료방송 시간에 제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계좌였었는데 지금 뭐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걸 보면 무료 방송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다 나와도 지금 250%, 에코마케팅이 131%, YN텍이 55%, 쌍용량의 판키지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현실로 가고 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보면서 자 IT 대장은 오늘 조정받는 데 비해서 그러면 실제 시장이 코스피가 2.96분이 안 올라왔지만 막판에 밀리면서 그렇지만 대장 둘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좋은 종목을 선택하지 못해서 왕따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좋은 종목을 안 사고 부실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지금 3월 4월 달에 왔기 때문에 상장 폐지 위험성이 계속 상존해서 어려움 겪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유료원도 이런 종목을 들고 와서 세화 예, 이렇게 이런 걸 들고 와서 정지당하고요. 그 다음에 KD건설 들고 와서 또 정지당하고 또 하나가 바이오빌 이런 것들이 다 정지당해서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고 자꾸 차트로 대응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어떤 분 지금 여섯 종목이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돼서 종목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3억 투자해서 지금 1억 5천을 잃고 있는 상황을 그런 계좌를 볼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가야 되는지 아직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T 대장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벌이냐면 무슨 종목이죠? 예, 바로 지난번에 OLED 종목이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럼 오늘 OLED 종목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비아트론 바닥에서 이제 가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AP 시스템.
자, 한번 볼까요? AP 시스템. 자, 그 다음에 강하게 나갔죠? 덕산 네오룩스. 자, 이게 강하게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뭐죠? OLED 종목이 탑 엔지니어링, 다 이게 OLED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대장은 역시 대장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실리콘 웍스가 상당히 신고가 행진하면서 굉장히 세게 나가죠. 그래서 제가 유료원들한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지 말고 IT 장비주 대장을 사라. 이렇게 해서 SFA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강하게 나고, 그 다음에 SFC, FSC인가요? 이거 SK도 강하게 나갔고요. 더군다나 또 뭐죠? 동진 세미켄 역시도 얘가 올레드 종목이 전부 다 나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까? 대장은 역시 지금 실리콘 웍스가 대장을 가고 있고요. 또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유니 테스트도 역시 상당히 좋게 지금 전부 다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죠? 여러분이? 자, 보고만 있나요? 어떤 종목을 사서 가야 될지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 수익을 못 내고 부실 종목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정지당하고, 감자당하고, 깡통당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종목을 볼줄 몰라서, 예, 부실 종목을 매수하고, 차트로 대응하다가 정지당하고, 깡통당하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보게 되더라. 자, 어떤 종목을 사서 가는지는 여러분이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자, 그럼 이, 한번 유닛 테스트를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떤 일이 버느냐? 자, 영업이익이 116억에 326, 715. 자, 12월 분기는 좀 부진했지만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올해는 804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맞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가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예상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804억이 아니라도 얼마요? 750억 또는 760억만 난다 그래도 기업은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면서 이 기업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따라서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수익가치와 그 다음에 ROE도 보니까 12, 29, 44. 그죠? 더군다나 자본총계가 자기 자본이 엄청나게 1,400까지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사니까 주가는 어떻게 해요? 꾸준히 가지만, 그죠? 꾸준히 바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고 있지만, 자,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아까 이런 것들은 세화, 이런 거를 왜 사야 되는지,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를, 예, 보여줄까요?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최소한 같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야 되죠. 그 다음에 ROE가 성장해야죠. 성장하지 못하는 가치 투자는 가치주 함정에 걸려들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 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을 매수할 때는 오랫동안 바닥에서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하는, 그렇게 해야 가치 투자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성장 가치가 있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아까 그럼 바이오빌드 똑같이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자, 얘는 그러면 뭐, 태양광을 하나요? 태양 솔라 파워. 예, 그게 뭡니까? ROE도 역시 성장하지 못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자본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고, 그럼 뭐예요, 기업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깡통으로 내거나 아니면 이 급락하는 걸 봐봐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러다가 정지돼서 이제 상장 폐지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차트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야 될게 재무 분석을 해서, 자, 기관하고 외국인 다 도망가고 개인들만 죽어라 들고 가는 건, 그러니까 맨날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지. 이런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깡통으로 가고, 부실 기업을 만졌기 때문에 투자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다가 또 비중도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뉴스가 나왔다더니 그럴 때 몰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예, 반등을 하면서 대장 둘이서는 떨어졌지만, 1, 2위, 시가총액 1등, 2등이 떨어졌지만,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5G의 장비주와 IT의 장비주 이런 종목들이, 물론 바이오는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IT 장비주와 그 다음에 5G 장비주가 강력하게 나갔고요. 아울러 개별 종목으로는 제가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 쓰레기 종목이 인선이엔티가 굉장히 나갔죠. 예,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여러분이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그녀는 못 갔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끊임없이 매수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YN텍 역시 엄청나게 팔지 않고 지금까지 2016년 예, 16년 11월 달부터 10월 11월 달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고요. 또 인선이언트도 역시 똑같습니다. 한 번도 팔질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매수해서 그저 한 번도 팔질 않았고요. 또 코엔텍은 더 무섭습니다. 야, 세 개 종목 KG ETS는 제가 추천을 안 했습니다. 2016년 역시 10월 달부터 매수해서 지금 거의 270%가 나 있죠. 거의 300%가 넘었죠. 300%가 다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고 가야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랑 뭐 몇 푼 사가지고 그냥 이거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종목은 막 백화점을 만들어서 들고 오고 뭐 한 주도 사고 막 두 주 사고 다섯 주도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돈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돈 버는 방법은요. 예, 좋은 종목을 여기다 집중해서 정말 여기다가 여러분이 한 5천만 원 담았다고 가정하자고요. 두려워서 저는 5천만 원 못해. 그럼 1천만 원만 담았다고 가정하자고요. 분할 매수로 1천만 원 담았으면 얼마 났을까요? 예? 그냥 가만히 들고 갔으면요. 대박이에요. 얼마예요? 예, 283%. 그러면 1천만 원이면요. 자그마치 얼마죠? 예, 2,80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보지도 못하잖아요. 두려워서. 그죠? 좋은 종목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갖고 가지도 못하고 283%까지 다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들고 가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조금 사가지고요. 에? 두려움에 떨어서 조금 사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 열 주. 아니 그렇게 무슨 돈이 됩니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못 가는 종목이 또 분산 투자라나 못 가는 종목이 있어서 있어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크게 내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시안적 손실 회피 이걸 바로 개인들한테는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는 겁니다. 이거 가다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빨리 잘라버립니다. 이걸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가 안 됐으니까 100%만 나가도 두려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31% 나갔다는 것이 오늘 조정받았죠. 에코 마케팅 끝났을까요? 절대 안 끝났죠. 자. 또 나가지요. 그러면 얘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고 있는 종목이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게 벌써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자 매수 들어간다. 또 한 번 더 박스에서 또 산다. 박스에서 또 사라. 이게 수익이 커지는 거죠. 두려워서 사질 못해요. 다 이격 났다. 아유 그죠? 우리 유료원도 그러니까 잘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안 커지는 거예요. 자 급격하게 나가는 종목들을 보면 그죠? 자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 자 우리 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나가는 게 뭐예요? 자 급락했습니다. 절대 사지 말라. 언제 산다? 추세 전환하고 추가 매수해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 여러분이 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반도체도 나갔지만, 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장비주가, 통신 장비주가 벌써 찔뻑찔뻑 하면서 얼마 나갔지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또, 대장을 제가 우리가, 대한광통신,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오늘 윈스도 전고점 돌파했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대장은 누구냐? 역시 대장은 RFHIC다.
저는 이렇게 우리 일원들한테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들고 간 겁니다. 또 넘어가지요. 또 넘어갑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고 부실 종목만 사서 여러분이 수익 내기 힘들다. 자, 아프리카 TV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유료 전문가님 어떻게요? 예, 가다가 눌렀는데요. 깎았는데요. 버릴까요? 자를까요? 손절 어림도 없습니다. 더 사세요. 그랬더니 아, 더 사세요. 언제요? 야, 기가 막힌 자리다. 매수 들어가라. 전문가님 더 샀는데요. 더 샀어요? 아유, 좋아요. 멋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내는 건 멋지게 봐야지.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습니다. 두려워서 아유, 전문가님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여기 오면 다 없어요. 제가 걱정하지 마. 좋은 종목이니까 또 사야 돼. 언제 조정하고 나갈 때 또 삽니다. 또 샀습니다. 또 박스권이다. 또 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커지잖아요. 이게 바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매일 헤매요. 사는 방법을 자꾸 떨어지면 더 살라고 그래. 장대연봉이니까 뭐죠? 우량주 장대연봉 산다고 여기서 샀더니 더 떨어져 버려. 아,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먼저 떨어지면 본전 찾으려고 자꾸 더 사요. 안 사는 거예요. 추세 돌아서 나갈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역사의 고점을 넘어 수익이 더 커졌잖아요. 그럼 팔았어요? 종목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매일 헤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그죠? 좋은 종목 사놨는데 떨어진다고 손절해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손절하나요? 증권사를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증권사가 망해도 여러분 주식 거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유리원들한테 아프리카 BJ가 너무 돈을 잘 보니까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강력 매수해라. 이게 언제 준 건지 한번 여러분이 유튜브 제 걸 다 들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자, 돌파 눌러 매수해라. 자, 돌파 박스권에 또 사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갔으니까 몇 프로 수익 났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종목을 지금 202%입니다.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자 200만원 샀습니다. 또 200만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어유 너무 올라가서 못 샀습니다. 다시 떨어졌으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또 200만원 또 샀습니다. 그럼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여기서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계산한다고 해도 100몇 프로가 났으면 600만원이 100몇 프로면 얼마입니까? 600몇 만원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못 해보고요. 매일 이격 나서 다 잘라버리고 보면은요 100% 나는 종목은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이 들고 오면 정말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왜요? 아, 부실 종목은 자꾸 사들고 오고 뭐 현대상선 지금도 이게 살 종목인가요 여러분? 예, 이거 왜 들고 와요? 진짜로 좋은 종목 아닙니다. 얘가 영업이익 날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 있다가 그냥 손실이 뭐 50% 뭐 감자당하고 막 그리고 들고 와요. 아, 이 감자당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5대1 감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5대1 감자당이면 뭐요? 2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이 만약에 본전을 찾으려면 몇 퍼센트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수백 프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도 돈 벌기가 힘든데 부실 종목을 만져서 돈을 벌겠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투자의 정석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투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로 트레이더는 가능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장기 투자로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요. 제 뭐라고 그러죠? 윌리엄 원일이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 분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재무 분석의 최소한도 예,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재표 재무 제표에 올라간 거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급등 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부실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고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해주나요? 급등상한가 같다고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다 돈 벌었을까요? 제가 볼 때 돈 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올바른 정석으로 갔을 때 정석 제대로 추천해주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게 갔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정석의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그러면 어떤 분이 아유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요? 아니 가서 무슨 뭐 그걸 갖다 부실 종목에다 5억을 몰빵했대요.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5억에다 몰빵하려면 코엔텍에다 5억을 몰빵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래서 지금 자기 동생이 너무 속상하다고 예, 말도 안 듣는다고 아니 여기다가 진짜 5억을 몰빵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283%니까 곱하기 5억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거의 14억은 그죠? 거의 14억 벌었나요? 대신 계산 안 해봤는데 그럼 5, 20, 5, 8, 40 그 14억인가요? 아, 끔찍하잖아요. 5억이 14억을 보는 겁니다. 아, 이런 우량한 종목을 매수해야지 뭐 갖다가 그냥 이상한 무슨 어떤 분은 현대해상에다가 뭐 현대 아산에다가 10년을 생각하고 다 몰빵한대요. 여기다 그래서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여러분이 단기로 테마로 갈지는 몰라도 이런 게 돈을 벌어준다 생각한다면 천만의 오산이다. 만약에 감자가 만약에 10대1 감자, 20대1 감자 나가려면 그땐 5억이 얼마나 쪼그라들까요? 20대1 감자를 한번 지금 이 상상을 해봐요. 10대1 감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5억이 5천만 원 남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왜 해요? 차라리 그거 갖고, 그죠? 좋은 종목 사도 듣지 않는데 꼭, 그죠? 부실기업, 영업이익도 못 내는 부실기업에다 갔다가 매수하려고 당는 테마 하나만 보고요. 뭐가 이게 어디다 살 종목입니까? 유보에도 다 까먹고 있고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돈 못 봅니다. 뉴스로 테마로 안 됩니다. 정석으로 가는 길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갔다면 여러분은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 이거 얼마나 이런 데서 사면 제가 말도 안 해요. 호텔 신라 저것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실 지금 신고가 행진을 나가지요. 나 또 산다 추가 매수 또 산다 추가 매수. 아니 뭔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쪽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님 자녀한테 물려줄 종목 예 쓰레기 종목을 샀더니 돈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역시 감사하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준 것으로서 저는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료원으로 가입하든 안 하든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이 제 방에 들어올 때요. 부실 종목을 열세 종목 전부 다 영업이익 적자 기업들만 열세 종목 들고 와서 손실 나고 들고 올 때는요.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죠? 올바른 종목을 매수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정말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 정석으로 갔는데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 매수해도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왜요? 또 기다리면 또 그게 그저 순환매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수익으로 줄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은 여러분이 감자나 상장 폐지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유보를 까먹거나 3년 연속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름 바꾸는 기업들 제가 분명히 불량 기업을 불량 감자를 멀리하라는 얘기를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야 불량 감자가 어떤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추천을 받았든 또는 여러분이 몰랐든 알았든 최소한 재무 분석에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돈 못 봅니다. 그래서 불량 감자는 멀리 하시고 좋은 기업을 들고 가도 주가가 떨어져서 힘든 경우가 수두룩하지만 시장이 상승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해지고 그것이 꾸준하게 지금 손실 났던 우리 일원들도 전부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아 전문가님 너무 편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좋은 주식 샀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군요. 신규 회원들 들어오면 전부 다 감자 아니면 정지
왜 이릅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정석으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이트에서 제가 각각 이제 뭐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에서도 오니까 그 사이트에서 갖고 오는 종목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부실 종목을 끌고 오니까. 그것이 수익을 준다고요? 정말 어려우니까 신신당부하지만 지금은 누가 나가나요? IT 대장주와 그 다음에 통신 5G의 장비주들이 오늘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쓰레기 업체 3인방이 잘 나가고요. 오늘 KGTS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실적이 부진해서 사실은 추천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예, 빠른 속도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얘만 추천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네 개 업체가 있는데요. 예, 인선 ENT, KGTS, 그 다음에 예, 코엔텍 이렇게 네 개 종목 중에서 얘만 추천을 안 했고 세 개는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걸 갖고 가든지 잘 들고 가라. 그러면 나중에 돈이 된다. 그렇게 해서 들고 간 거 지금까지 3년째 2년 벌써 2016년 12월이니까 17년 18년 2년이 넘었죠. 2년 지금 한 6, 7개월 됐는데요.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은 점점 커져서 가만히 있어봐요. 얼마 하니까 인선 ENT는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인선 ENT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2016년 얘는 제일 수익이 작았죠. 그래도 불구하고 돈을 안 잃고 돈을 벌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74%고요. 그 다음에 또 예, 누구죠? 코엔텍은 예, 2016년 예, 10월 달이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 200 가까 83%? 예, 83%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누구죠? 아까 YN텍 예, 10월 달부터 역시 2016년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들고 간 것이 지금 YN텍도 얼마 나갔어요? 15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꾸준히 가면서 여러분을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아? 자녀에다 여러분이 자녀가 어린 자녀라면 주식을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자녀한테 물려준 증여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까지 물려줄 수 있으니까 자녀 계좌를 사서 들고 가게 만들어라. 단 조건이 뭐냐? 불량 감자를 멀리해라. 그러면 돈이 벌린다. 또 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얼마요? 아유 우리 자녀가 지금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자녀가 지금 직장 다니니까 그걸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다 뭐 자르고 뭐 몇 푼 먹고 자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가 지금 5천만 원까지 내가 성년자는 줄 수 있으니까 증여로 아, 그런 거 주식 사서 그냥 놔주면 예,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이게 지금 불과 몇 년이에요? 예, 2년에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283%면 도대체 5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에? 이게 돈 버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이런 돈을 어떻게 벌어요? 불과 예, 2년하고 2년 4월 됐으니까 10월 한 2년 6개월 만에 283%면 3년이라고 가정해도 283%면 3927 1년에 무려 90%씩 돈을 벌어준 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흔들고 난리쳤어도요. 이 무서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돈 벌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도 저한테 어떻게 찾아서 블로그나 네이 그다음에 메일이나 쪽지로 날려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저는 또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아유 저 사람들 깡통 안 내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돈을 벌고 있구나. 제발 부실 종목 안 사서 차분하게 갖고 있구나. 이런 걸 했을 때 돈은 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식은요 부실 종목해서 돈 벌 수는 없습니다. 좋은 종목 사가도 주식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죠? 기질이 약해서. 기질이라는 게 뭐예요? 기질이 약해요. 어떤 기질?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면 참지를 못해요. 그 기질이 강한 인내심이 있어야, 좋은 종목을 강한 인내심이 있어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5%의 사람들이 돈을 못 번다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나요? 또 하나. 자, 또 기질.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1000% 가는 종목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500% 가는 종목을 추천해도 이렇게 갈 수 있냐인 거예요. 1000% 가는 종목을 아무리 추천하면 뭐 할 거예요? 들고 가지를 못하는데. 다 이격 났다고 자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결국 전문가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주고, 괜찮아, 좋은 종목이니까 또 들고 가. 그래, 떨어지면 또 사면 되지. 그래서 현금 비중이 세 번째,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세 번째, 현금 비중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가가 떨어져서 좋은 종목이 이제 갈라고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풀 베팅해놓고, 아유, 전문가님 너무 급했어요. 천천히 나눠서 사려는데 그걸 그냥 급해가지고 다 질렀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종목 더 사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지나와서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 현금이 더 필요한 거구나. 그때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란 어떻게 하는 거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다.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니까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좋은 내용들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뭔지,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는지, 잘못된 투자 방법을 버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수익 못 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떨어지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요. 가장 투자에서 나쁜 방법이 뭐죠? 떨어지는 종목 물타기 하는 거예요. 빨리 본전 찾으려고요. 근시한적 손실이, 떨어지는 종목은 죽어도 안 팔아. 부실 종목인데도 그건 손절해야 되잖아요. 좋은 종목은 안 팔아도 갈라 그럴 때 더 사면 돼요. 그러면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해서 자꾸만 가는 종목은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은 더 붙들고 가서 손실이 커진다. 이게 뭐예요? 근시한적 손실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부실 종목은 아예 내 사전에 없다.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잃지 않는 행복 투자를 해서 이 이번 장에 큰 수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